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대기환경 기사 2017년 1회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출문제 2차 필답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답형, 주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를 이제 답안에 쓰려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그죠? 기억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는 네, 문과생이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네, 계산형 있으면 계산형은 어떻게 보셔야 돼요? 네, 계산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계산 푸는 과정을 여러분이 또 기입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 과정에 어떤 걸 어떻게 여러분이 풀이를 하실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을 어떻게 넣을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용형, 그러니까 우리 서술형 외워서 적어야 되는 그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여러분이 말을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정리해서, 아는 지식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정리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키워드 위주로, 그죠?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말을, 이제 문맥을 맞춰서 넣는 연습을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다 이제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다 풀어드리겠지만, 내용형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여러분 해설에 일단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맞추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017년 1회 기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태양에너지 복사와 관련된 용어이다.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그랬네요. 자, 지금 여기 문제 하나에 서브 문제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알볼대호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네, 내용형, 서술형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개 다. 자, 그러면은 알베도가 뭔가요? 자, 일단 우리 알베도 생각하면 우리 반사율이잖아요. 반사율.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실 때는 입사 에너지, 뭐에 대한 반사율인가요? 네, 입사 에너지, 태양에서 들어오는 입사 에너지에 대해 지구에서 반사되는 에너지에 비해요. 그죠?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에 반사되는 에너지. 그래서 요거를 외워서 여러분이 써주셔야 됩니다. 키워드는 그럼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반사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뭐에 반사되는 거죠? 네, 입사 에너지에 대해 반사되는 에너지에 비니까, 우리 입사 에너지와 반사에 관해서 요걸 키워드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식으로 기억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알베도 값은 뭐가 되나요? 입사 에너지 대 반사되는 에너지 B 요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이걸 풀어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인의 혹은 베인의 변이 법칙. 여기 옆에다가 법칙의 공식을 또 기재를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빈 법칙이 뭔가요? 빈 법칙 요겁니다. 자, 최대 에너지 파장과 그다음에 흑체 표면의 절대 온도. 그러니까 파장과 절대 온도는 반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최대 에너지 파장과 표면의 온도, 표면 온도는 반비례한다. 요것만 들어가 있으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거를 말이 아니라 공식으로 기억한다 그러면 키워드가 요거죠. 요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걸 근데 이제 비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비인 법칙의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됩니다. 비인 법칙 공식 해설에 또 나와 있죠. 파장은 밑에 이제 반비례예요. 누구랑? 표면 온도랑 반비례예요. 위에 이제 들어가는 게 2897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렇게 공식을 적고 그다음에 공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공식에 있는 이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적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파장. 그죠? 파장. 무슨 파장? 그냥 파장이라 적으셔도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 에너지 파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T는요. T는 네, 흑체 표면의 온도. 온도인데 무슨 온도? 절대 온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완벽한 정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1번은 봤고요. 문제 2번 볼게요. 자, 요거는 계산형 문제네요. 자, 계산형 문제는 여러분 적을 때 일단 여기도 서브 문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답지에는 풀이 과정을 요렇게 쓰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책도 이렇게 돼 있죠. 풀이란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이제 문제 풀어서 정답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풀이란에다가 여러분이 계산 과정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 과정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형 문제에서는 보는 게 일단 정답을 봐요. 정답만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답이 어떻게 여러분이 직접 풀었는지 그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풀이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 과정을 여러분만 알아보실 수 있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잘 적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계산 과정 적을 때 자, 일일이 막 1번, 2번, 3번 해갖고는 되게 알아보기 쉽게 그죠? 논술시험 보듯이 그렇게 적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계산형의 풀이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풀었다는 것만 직접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론 공기량을 1번에서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풀이에다가 1번 이렇게 해서 1번을 풀이한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프로판이 있고요. 프로판. 부탄이 있네요. 자, 이게 각각 지금 혼합이 돼 있대요. 얼마씩? 50%씩. 그리고 전체 연료가 1m³래요. 이걸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먼저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네, CO2 발생량을 구하네요. 자, 그럼 먼저 지금 연료를 봤더니 프로판이랑 부탄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얼마? 50%씩 있어요. 그리고 전체가 얼마? 네, 1m³입니다. 자, 먼저 지금 완전연소식부터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CO2는요. 자, 탄소가 3개면 CO2는 3개. 수소가 8개면은 절반에 4개의 H2O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를 산소를 지금 보니까 10개가 되죠? 그래서 산소 개수를 맞추니 여기는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요번에는 부탄입니다. 자, 부탄은 CO2 4개에 수소가 10개니까 H2O는 절반. 5개가 생기네요. 그럼 여기 산소 8개, 여기는 5개 합치니까 13개죠. 그래서 2분의 13 혹은 6.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완전 연소 반응식은 구했어요. 그럼 첫 번째 이제 구하는 게 뭐 이론 공기량이죠. 그래서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데 지금 혼합된 연료예요. 혼합 연료, 그죠? 혼합 연료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을 0.1로 부피비니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우리 왜 이걸 0.1로 나누는지 알아요? 지금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데 자, 지금 단위가 큐빅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연료들이 어떤 연료예요? 연료의 단위도 부피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큐빅미터 단위로 이론 공기량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1로 부피비로 하면 공기 중에 산소가 21% 들어있으니까 우리 0.1로 나눠주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지금 보니까 기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론 산소량이 뭐예요? 자, 1큐빅미터 얘가 부피비랑 그 다음에 기체 연료는 부피비랑 몰수비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기 때문에 우리 1큐빅미터의 프로판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가 몇 큐빅미터? 네, 요 비율과 똑같은 거예요. 1대 5랑 똑같으니까 1큐빅미터일 때 5큐빅미터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요것만 우리 앞에 그냥 몰수를 1로 맞춰주면은 그 산소 앞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판의 이론 산소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이론 산소량이 5예요. 근데 전체 중에 얼마나 있는 거예요? 50%니까 0.5를 곱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탄도 지금 얼마? 여기 2분의 13이 6.5죠? 이론 산소량이 6.5인데요. 그 전체 중에 50%니까 0.5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혼합 연료의 이론 산소량이 되고 그거를 0.1로 나누면 이론 공기량이 되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27.3809 나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풀이 과정에서는요. 자, 우리가 일단 정답을 적을 때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답지를 받으시면 시험 문제 받으시면 맨 앞장에 우리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넣어주시는 거예요. 정답에 넣을 때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풀이 과정에서는 이건 정답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지만 풀이 과정에서는 절대로 반올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에서는 보통 소수점 한 넷째, 다섯째 자리까지는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27점, 저는 넷째 자리까지 적을게요. 계산기 나오는 숫자 그대로 적으세요.
27.3809가 돼요. 단위는 큐빅미터 퍼 큐빅미터.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공기량을 구했어요. 근데 지금 연료가 전체 얼마에 있대요? 1큐빅미터에 있대요.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한 요 27.3809 큐빅미터 큐빅미터에다가 전체 연료가 1큐빅미터 있기 때문에 전체 연료값 1큐빅미터를 곱해줘서 27.3809가 나오는 거예요. 단위는 여기 큐빅미터 큐빅미터 약분되고 요것만 남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나온 값을 우리가 어디에 정답란에다 적을 때는 이제 정답에 넣을 때 비로소 이제 여러분 반올림을 해주셔야 돼요. 소점 셋째 자리 보니까 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요 소점 셋째 자리가 0에서 4면은 버리고요. 5에서 9 사이면은 이제 올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게 반올림이죠. 그래서 0이기 때문에 버려서 정답 적을 때는 27.38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여기 또 단위가 중요한데요. 단위가 여기는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단위 여기 안 적어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단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단위를 꼭 넣어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단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단위를 신경 안 쓰게 그냥 단위 쓰는 걸로 연습을 하시고 만약에 단위가 나와 있다 그러면 갈로만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지금 1번 문제를 푸신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2 발생량을 구해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이 연료의 CO2 발생량은 어느 부분인가요? 요 부분이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프로판이 1큐빅미터 있으면은 CO2는 자, 여기 몰수비, 반응비는 부피비랑 똑같기 때문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큐빅미터 생기는 거고요. 부탄이 1큐빅미터면 자, 개수비가 1대 4니까 얘는 4큐빅미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번의 풀이 과정을 쓰실 때는 이어서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면 돼요? 바로 CO2 발생량은 아까 우리 산소 푼 거랑 똑같아요. 자, 지금 프로판에서 3큐빅미터 생기는데 전체 연료 중에 0.5%, 그러니까 50%니까 0.5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탄에서 얼마? 4큐빅미터 생기는데 역시 연료 중에 50%니까 0.5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0.35가 나오네요. 역시 단위는 큐빅미터, 큐빅미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연료 1큐빅미터당, 혼합 연료 1큐빅미터당 지금 CO2가 0.35가 아니고 3.5죠. 3.5 CO2 3.5 큐빅미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지금 발생한 게 3.5 큐빅미터, 큐빅미터예요. 그리고 연료가 지금 전체 1큐빅미터니까 연료 1큐빅미터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CO2는 얼마? 3.5 큐빅미터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긴 보세요. 요거는 소수점 뒤에 막 이어지지 않죠. 그냥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딱 떨어졌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답을 적으실 때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적는 거는 뒤에 이제 계산기에 쭉 이어져서 딱 떨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지금 그 소수점 둘째 자리 전에 딱 떨어지는 수는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요게 계산형에서 이제 여러분이 답안을 적는 방법이 돼요. 자, 그럼 문제 다 풀었네요. 요렇게 여러분 풀이하시고 정답 넣어주시면 돼요.